여기서 중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피부 전문님께서는 또 어떻게 지금까지 보고 계십니까? 이 결국 모공을 열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분 크림을 넣어서 보습을 하고 모공을 닫아주는 수렴 효과를 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밀폐요법이라고 하는 방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스팀을 덮어두듯이 약물을 바르고 덮으면 이게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게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바르는 수분 크림보다는 확실히 피부 밑으로 많이 침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도전이네. 이야. 아니, 어떻습니까? 세안 직후보다 지금. 지금 훨씬 더. 훨씬 더 예. 광이 좀 나요. 그리고 촉촉해 보이고, 탱탱해 보이고. 예. 아, 또, 뭐, 一つ, 私가 매일, 続けてる, 秘宝の 마사지가 あるんです. 예, 그리고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하고 있는 최고의 동안 비법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짱켄뽕 마사지라고 합니다. 짱켄뽕. 예, 바로 묵찌빠 마사지입니다. 예. 마사지, 굿이 해주세요. 굿. 예, 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머리의 후로 그리그리또 사코츠의 위에마데 야사시쿠 호그시테쿠다사이. 예, 주먹으로 목 옆에 근육을 예, 쇄골 위까지. 주먹 어디 부분? 어디 부분을? 여기 옆에. 예. 주머니 이 두 개의 손과 중지의 두 마디. 검지와 중지의 그 예. 뼈를 이용하셔서요. 예. 그리그리또. 시원해. 얘는 눈이 뻥 뚫리죠? 혜력 소리 들리는데 기분이 들었대요. 로하이브. 여기가 저기. 예, 다음은 찌입니다. 예. 次は 초기에 아고의 위에から 사코츠의 위에まで 찌를 이용해서 똑같이 예, 검지와 중지의 끝을 사용해서요. 예. 턱 밑부터 쇄골 위까지 3회씩 눌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폐물이 잘 흘러내려갑니다.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네, 조금씩 살짝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나요. 예. 次は 파. 파. 하, 파. 4번의 네 개네. 파 네 개로. 사코츠의 この 와키 ですね. 와키의 부분から 사코츠에 向かって 마사지. 네 가지 손가락으로 이제 겨드랑이부터 예. 가슴 가운데 예. 쇄골 가운데를 향해서 쇄골 가운데요? 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가슴이 아니라 가슴뼈! 가슴뼈를 눌러주는 거예요. 오늘 다 했냐고요? 보자! 봅시다! 봅시다! 이거 안 가요? 네, 겨드랑이에 림프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림프. 그래서 점점 가운데로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뭔가 겨드랑이 누르니까 풀리는 기분이 들기는 들어요. 네. 쇄골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동안과 깊은 관계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게 또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주인공께서 얼굴은 굉장히 젊으셔도 사실 나이가 있으면 우리가 목주름은 진짜 숨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목도 굉장히 좋으시길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광경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목에서 턱선에서 쇄골까지 연결되는 넓은 근육이 있습니다. 네. 하면 생기는 이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광경근이 나이가 들면 늘어지면서 목주름이 생기는데 굉장히 그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자극을 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찌라든지 빠는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다 림프절이라고 해서 그 림프가 순환하면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애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 인해서 림프 순환을 돕는 거죠. 이게 동안 피부도 피부지만 일단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 아니 진짜 짧은 시간은 있지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젊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솔직히 이게 그 내일 모레면 진짜 50 아니에요. 그럼 50이면은 그 몸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네. 근데 이런 몸매를 유지하시는지 비결이 뭐예요? 자, 지금부터 10년 어려지는 오늘의 주인공 야마다 요시코 씨의 몸매 비법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에게 첫 번째 알려줄 비법은 뭡니까? これはですね、寝る前に5分間だけただリラックスして横になって寝るだけで 예,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요. 예, 편안하게 누워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칭이 되어서 개미 허리를 가질 수 있는 비법입니다. 예.
아니, 이해는 안 가는 게 선생님 누워 있으면 살이 찌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좀 살이 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